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금요일 뉴스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립병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통합 추진이 곳곳에서 난관을 맞고 있습니다. 값비싼 통행료로 지적을 받은 거가대로 통행료가 대형 화물차부터 5,000원씩 내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돔 모양 식물원인 정글돔이 거제에 조성됐습니다. 섬과 섬을 잇는 창원 집트랙이 개장했습니다. 국내 최대 길이와 높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짜릿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립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통합 추진이 곳곳에서 난관을 맞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안의 내용과 절차도 문제지만 해묵은 과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통합 문제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1,5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학생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총학생회가 학생 총투표 방안을 찾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학교 측은 통합 의견 조사에서 학생 비율을 3.9%에서 11%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 총투표 결과를 큰 비중으로 반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과 관련된 교육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라. 경상대 통영 캠퍼스에서는 교육이나 취업, 창업 역량 개발 등 학교가 균등하게 지원해야 할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통합을 하면 더욱 소외될 것이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고 학생들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로하고 최소한 모든 구성원에게 상식 수준에서 이해와 판단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졸업생과 시민까지 참석 범위를 넓혀 진행한 경남과기대의 공청회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려 긴장감마저 돌았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신임 교수님들이 20년 후에 대학의 절반 정도 정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장이 대학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공무원들에게 보내온 종이에서 결의된 약 90%의 반대 의길로 두 대학은 11월 중으로 통합 합의서를 체결하고 교육부에 통합 기본 계획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곳곳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값비싼 통행료로 지적을 받은 거가대로 통행료가 대형 화물차부터 5,000원씩 내립니다. 산업 위기 지역인 거제 여건을 고려해 조선 기자재 등을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의 통행료를 내년부터 먼저 내리는 건데요. 다른 차량들 통행료 인하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합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단 8.2km를 가는데 최고 3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하는 거가대로. 출퇴근이나 심야 할인도 없는 데다 경부고속도로 편도 통행료와 비교하면 소형차는 1km에 22배 비싸고 3종 대형차는 50배나 비쌉니다. 거가대로 통행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내립니다. 경상남도가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 조선 기자재 등을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부터 5,000원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10톤 이상 화물차와 버스, 트레일러 같은 특대형 차량이 해당됩니다. 요금 인하와 50년 동안 통행량 변화 등을 주제로 한 용역 결과 한 해 약 3억 원 정도의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남과 부산이 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을 관련 지자체, 시민단체와 협의했습니다. 적용 대상이 퍼센트로 보면 한 3-4%밖에 안 됩니다. 올해 말까지 연구 영역이 맞춰져야 중장기 대책안이 마련이 되고 계속 그 행정과 협의를 해서 나머지 차량에 대한 할인이나 출퇴근 할인 등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합니다. 우선적으로 산업물류의 근간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할 예정이고 향후에 이용자의 경감 대책을 마련해서 관련 지자체와 시민단체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버스 통행료 할인으로 승객 버스 요금도 인하되는 방안 등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통행료 인하와는 별개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거가대로 국도 승격을 통한 정부 인수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따스한 햇빛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올라 더 포근한데요. 다만 내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을 뚝 떨어뜨리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내일은 10도, 모레는 5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주말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리산에도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풍의 절정은 첫 단풍 이후 약 2주간 이번 주를 시작으로 내달 초까지 단풍 구경하시면서 가을 정취를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막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차량 운행에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은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5도, 함안 1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4도, 양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1도, 산청 1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합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돔모양 식물원인 정글돔이 거제에 조성됐습니다. 정글돔은 다음 주부터 열리는 섬꽃 축제 기간 동안 임시 개장돼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유선형의 은빛 식물원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돔 모양 유리 온실인 정글돔입니다. 농구장 10배 넓이인 4,100제곱미터 터에 건물 10층에 해당하는 29.9m 높이로 지었습니다. 실내는 말 그대로 작은 정글입니다. 커다란 바위산과 암벽, 10m 높이의 인공 폭포가 작은 동굴들로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원을 이뤄준다는 300년 된 흑판수를 중심으로 야자와 고무나무, 열대야 등 300여 종 12,000여 주의 열대 식물들이 돔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초로 정글이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 관람하시는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했고 다양한 테마와 그런 체험거리들이 있습니다. 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스카이워크와 수직 정원, 전망대도 설치했습니다. 친환경 생태 관광의 핵심이 될 정글돔 건설에는 2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곳 정글돔은 선꽃 축제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무료로 임시 개방됩니다. 한편 거제 선꽃 축제는 평화의 섬, 꽃의 바다를 주제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농업개발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거제 정글돔이 축제 기간에 맞춰 가지고 임시 개방되고 거제 예술제와 전통 민속 예술제 그리고 청정굴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전국 최고의 국화문제 작품과 거제시는 정글돔 임시 개장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창원 집트랙이 어제 개장했습니다. 국내 최대 길이와 높이로 섬과 섬을 잇는 집트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짜릿한 체험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그 현장에 장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음지도에서 소쿠리 섬을 연결하는 집트랙입니다. 1399m 길이의 와이어와 안전고리에 몸을 맡깁니다. 해발 102m 집트랙 출발 지점입니다. 남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시속 60에서 최고 80km까지 활강 속도로 1분 동안 최고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짜릿합니다. 바다 위 하늘을 나르는 기분입니다. 가장 길고 가장 높고 국내 집트랙에 여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시아의 최장 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1399m로서 6개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라인에 2명씩 이용해서 체험을 할 수 있고 난간이 없는 타워 외벽 모서리 62m를 걷는 엣지 워크는 최고의 전망과 극강의 짜릿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집트랙을 타고 소쿠리 섬을 빠져나올 때는 최대 40노트 속도의 파워보트가 마지막 스릴을 선물해 줍니다. 걷고 날고 수면 위에서 모든 코스가 짜릿함의 연속입니다. 창원시는 해양 관광 명소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험과 스릴을 즐길 수 있고 한눈에
아름다운 친해 앞바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거라 보고요. 창원 집트랙은 개장식을 시작으로 일반인에게도 유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 가야의 생활상과 기술 수준을 알 수 있는 유물 5점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가야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가치를 인정받는 유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을 두드려 얇게 편 뒤 가죽끈으로 이은 말 갑옷. 비닐 같은 샛조각 450개를 연결해 말의 몸에 씌운 것으로 5세기 아라가야의 뛰어난 철 가공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 갑옷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발견됐지만 이처럼 원형이 잘 보존된 건 처음이라 희소성과 완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철판을 굉장히 얇게 가공하는 기술과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그 중장기병 전술이 확대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991년에서 92년 사이 경남 합천에서 출토된 금 귀걸이도 가야의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귀걸이 고리에 길쭉한 모양의 장식을 단 뒤 신라 양식처럼 끝을 금 알갱이로 마무리해 6세기 가야와 신라의 교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손잡이와 칼, 몸통 등을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용과 봉황을 새겨놓은 고리자루 큰 칼도 뛰어난 제작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제4의 제국 가야의 생활상과 기술 수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물 5점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그동안 고구려 신라 백제에 가려졌던 가야는 최근 활발한 연구 덕에 국보 2점과 보물 4점이 지정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라와는 비교되는 소박하면서도 새로운 그런 형태를 창조했던 그런 가야인들의 어떤 창의성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유물은 관보에 한 달간 게재된 뒤 최종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계속해서 투데이 경남 전해드리겠습니다. 제69주기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추모제가 오늘 오전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제2회 경남 임업사랑 한마당 대회가 오늘 오전 거창 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집니다. 깨끗한 바다 만들기 바다 자율정화 결의대회가 오늘 오후 통영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됩니다. 제3회 가리비 수산물 축제 개막식이 오늘 오후 고성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마산 로봇랜드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운영 위기 논란에 빠졌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특수목적 법인인 마산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민간 사업비 대출금인 950억 원 가운데 지난달까지 갚아야 할 50억 원을 갚지 않아서 채무 불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주단은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한 상태인데 돈은 실시협약 해지나 채무 불이행의 책임 소재 등은 다툼 여지가 크고 대주단과 민간 사업자의 의견이 상충하는 만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테마파크 운영은 협약상 서울랜드에서 책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사안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다음 달 치르는 대입수능 시험에 대비를 위해서 자체 제작한 모의고사 파이널 자료집을 고3 수험생들에게 배부합니다. 자료집 문제 제출자인 도교육청 대학진학전문위원단과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출제 검토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참여해서 최근 2년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또 모의평가에 드러난 출제 경향을 반영했고 수능과 동일한 양식의 문제지와 OMR 답안지도 제공합니다. 진주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펼쳐지는 제3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막을 앞두고 준비 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을 어제 마쳤습니다. 홍보 전단지와 포스터를 배부하고 배너기와 현수막, 홍보 아치를 설치했으며 진주시 블로그와 SNS를 통해 대축전 소식과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주시는 밝혔습니다. 1992년 이후 27년 만에 진주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축전은 18개 시군에서 1만 900여 명이 참가해 28개 종목에 걸쳐 경기를 펼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이 어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내동 캠퍼스에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은 함안과 고성, 남해, 하동, 함양, 그리고 거창 등 6개 군에 논 위에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어 발전 수익금 전액을 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은 경남과기대에 운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일사량 등 빅데이터를 근거로 효율적인 운영 대상지를 발굴해 관리합니다. 창원지검 형사 3부는 창원 봉암유원지 안에 있는 힐스카이앤 컨벤션의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결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뇌물 공여 혐의는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검찰 수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불기소 이유를 확인한 뒤 곧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2013년 발족한 중앙당 특위로 이번에 경남도당에도 30명의 위원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산천군 농민회가 주민 발의를 통한 농민수당조례 제정을 위해 4,774명의 청구인 명부를 산천군에 제출했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원 차원에서 농민 한 명에 월 10만 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밀양 제약산에서 멸종위기종인 노랑목도리 담비가 발견됐습니다. 사진작가 배재응 씨가 최근 공개한 영상에는 9월 초 촬영된 노랑목도리 담비 두 마리가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노랑목도리 담비는 호랑이와 표범이 멸종한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을 사냥하며 생태계 조절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도토리와 버섯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와 새끼 출입을 집중 단속합니다. 반달 가슴곰을 비롯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 채취 등의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웃는 돌고래로 알려진 살갱이의 보호를 위해서 해양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나섰습니다. 대상지는 하이면 덕호리 앞에 2.1제곱킬로미터 해상으로 군민 의견 수렴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고래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고성 해역에서는 표류한 10마리를 포함해 모두 28마리의 상갱이가 발견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40년 전 부마 민주항쟁 당시 파출소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된 고 항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자료 등에 근거해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황 씨가 파출소에 불을 지른 행위에 가담했다는 자백을 하게 하려고 고문과 가혹행위 등의 방법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